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강화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이었던 조향방직 자연카페를 찾았습니다. 넓은 지역에 옛날 모습들이 늘비하였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조향방직은 일본 주택 건축 양식에 한옥의 미를 가미한 산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화의 갑부였던 홍제목 씨와 홍제용 형제가 1933년 최초의 민족자본으로 설립하였는데 이는 1936년에 서울의 경성방직보다 3년이 빠릅니다. 조향방직은 1960년까지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인조직물을 생산했고 강화도가 섬유산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곳입니다. 2013년 T드라마 100년의 유산에서 조향방직 사무실이 옛날 곡 수집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몇 곳을 가보았는데 코로나로 문이 닫혀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